하나 둘 서희.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음성거 해. 뭐 하는 거야? 자, 골방님 안녕하세요. 한세진 씨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LS님 가족분도 안녕하세요. 여주 대우군 한 시간. 나르세 하이 보물단지세요. 어서오세요. 푸우영님 어서오세요. 하루쌤 정민환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오케이. 도대체 어제 날씨 좀 어땠어요? 어제 날씨 기억 안나. 날씨가 기억 안난다고요? 어제? 비는 안 왔던 것 같고. 어제 더웠다 맞아. 그쵸, 엄청 더웠네 맞아. 어제 엄청 더웠어요. 어제 많이 덥더라고요. 그렇죠. 보린쌤 어서오세요. 떼쟁이 선생님 어서오세요. 떼쟁이? 떼쟁이. 내 친구 닉네임도 떼쟁이인데. 반갑습니다. 아, 아침에 잠깐 잠을 조금 깨면서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풀어줘야 돼. 어? 몸을 풀고 뭐 했어요? 왜 지금 풀어야 돼요? 마이크가 좀 울리나 보네요. 아, 마이크들 사이에 투명 아크릴판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요? 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마이크를 알아보고 있어요. 어제 박시영 대표가 아 맞아요 맞아요. 무슨 소리야? 찾았잖아요. 아 다베에서. 저는 박시영 대표 TV에서 나왔다고 한 줄 알았어. 나도 또 박시영 TV에서 우리 얘기가 나왔다는 줄 알고 설렐 뻔했잖아. 아 저희가 맨날 이렇게 앞줄에 있는데 그날은 저희가 좀 늦게 갔거든. 신청을 안 하고 갔어요. 네, 그러다 지난주에 보니, 신청을 못했죠. 그렇죠. 지난주 좀 바빠가지고 이제 신청을 못하고 갔는데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이게 맨날 오던 애들이 안 오니까 이제 궁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멀리서 이렇게 여기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눈이 부었어요? 제가 좀 원래 눈이 부셔서. 자, 이번에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휴가철이 조금씩 튀긴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지금 현재, 이게 지난주 거거든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이 지난주 겁니다. 자, 51.1%, 43.8%가 나왔는데, 전화면접조사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ARS는 거의 4% 가까이 늘었어요. 55.8 대 34.3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때문에 늘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늘었냐? 네. 뭐 이전에 그거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나토 관련돼가지고 원래 나토에 있었다가 우크라이나를 갔잖아요. 국내 사정도 좋지 않은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양평고속도로 관련 사건도 있었고 하니까 아무래도 악재가 겹치다 보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민주당이 더 오르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그 명품 쇼핑. 명품 쇼핑? 그리고 이제 수혜복구. 그 두 개가 같이 잘 간 것 같은데 우리 빵쟁이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이제 최은순 씨 구속 그게
그게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직 반영 안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거 그래도 뉴스 나와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정구속이 며칠 날 됐었죠? 이번 주에 됐었었나요?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 만약에 그게 이번 주라면 반영 안 됐을 거예요. 조사하는 게 주말에 한다고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이라고 하시네. 저번 주 금요일 그럼 조금 반영이 됐겠네. 어. 수해 복구할 때 이 대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았을 때 아, 수해 현장 찾아갔다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 대표님 부영가 어디 가시지 않았었나요? 수해 복구? 그 차에서 찍었던 거 실시간 라이브였나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 부영가 논산 갔었던 것 같다. 논산. 부여예요. 부여예요? 네네. 어, 부여 이제 가기 전에 차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왜요? 난 못 봤는데 둘은 어디서 그렇게 다들 보고 다니는 거야? 그냥 휴대폰에 뜨던데요. 이분 뉴스 거의 휴대폰에. 아, 그거를 둘이 미리 보니까 내 거에 안 뜨지. 이런 야속한 변명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래요. 정작 대우는 못 봤는데 대우 빼고 다 봤단 말이죠. 아마 느끼는 게 많지 않았을까. 자, 그럼 다음 것도 보죠. 요즘 여론조사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 항의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론조사 얼마나 재밌는데. 아무튼 다음 이런 사족이 빠져야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작용을 했을 거다. 근데 중도층의 변화가 저는 좀 재밌어요. 어, 중도층 어떤 변화가 있죠? 중도층이 57.9 민주당, 국민의힘 29.8이에요. 중도층도 아마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걸까요? 사실 뭐 속편한 소리일 수 있는데 중도층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나 잘한 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기보다도 기준은 좀 대통령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 과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0대 시절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많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주변 친구들이.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못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뽑아주고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특히 우리 나이대들이 중도라고 표방을 많이 하잖아요. 뭐 보수건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도 사실 밖에 나가면 중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은 중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니까 그냥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들의 중도층들의 어떤 점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빵갱이 씨 그건 뭐 답이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 아니 우리가 뭘 보고 살아요?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저게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당연히 중도층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중도층들이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 영향이 제일 크다는 지우 씨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나요? 자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사람들이 캐치를 잘 못해도 이 대통령 움직임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뭘 잘해야지 뭐. 근데 좀 궁금한 게 원래는 경제 관련돼서 표가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경제 살린다고 해서 대통령이 뽑혔었단 말이에요. 아, 경제 지표를 주로 본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직장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많이 안 돼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내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진짜 나라가 어려워서 안 되는지 친구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호 씨는 지금 살면서 그 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있는 시절에서 경제적으로 뭔가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 혹시 있나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죠? 그 뭐랄까요? 그 지난 정권과 지금과 좀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물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르잖아요. 물가는 원래 오르죠. 그렇죠. 내가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물가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뭐랄까?
살기가 너무 팍팍해졌다니까. 우리 팍팍해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요? 아무튼 좀 팍팍해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나 좀 살기 팍팍해졌는데. 다들 살만해요? 안 힘들어? 어떤 점에서 팍팍해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필링? 느낌? 버는 돈은 더 적어지는 것 같고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답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 아니 뭐랄까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좀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마음도 돈이야. 혹시 그 시기가 퇴직 시기와 방송하는 시기가 겹치나요? 되게 좋아한다 얘. 진짜. 그래서 봐봐 숨 막힌다 그러잖아. 뭔가 이게 앞에 뭔가 잘 되고 막 그런 소식들이 많으면 좀 좋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기대 심리도 많이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힘이 안 나나? 그거 봐봐 다 봐 지금 팍팍한 영로 아니라 다들 숨만 쉰대잖아 숨만. 자영업자분들이 좀 피부로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보다도 그렇지. 이 힘은 곳간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완전 뒷간이요 아주 그냥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나만 그런가? 이상하네. 아주. 자, 오케이. 그래서 지우씨가 얘기한 대로 잘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는 전에는 잘 모름이 좀 높았었는데 잘 모름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론조사 해주시는 분들은 정치 좀 관심 있는 분들 아니에요? 대체로? 그것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수치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감이 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나만인가? 어떻게 생각해 빵댕이 씨? 자꾸 정해진 답을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래? 정해진 답은 질문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왜냐면 민원이 요즘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론조사 꽃 사랑해주세요. 자 알았어요 넘어가죠. 어디요 한번 다음 거 얼마나 길게 하나 봅시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는 나토 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공식 방문 중 명품숍을 몇 곳이나 대섯 곳이나 10명 이상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명품 쇼핑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내가 물어봤는데 왜 또 물어봐요? 아 이제 순서대로 이제 가려고 하죠. 대호 씨 한번 물어보고 빵댕이 씨 한번 물어보고 내 생각 내가 좀 길게 말할 거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내가 답하는 동안 정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오케이 좋아 이번에는 순서를 꼬아서 우리 빵댕이 씨부터. 그러지 맙시다 이거 진짜. 오케이 일단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타이밍적인 게 가장 문제가 컸다. 국내에는 이제 수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명품 쇼핑했을 때가 수해 피해가 막 일어났을 시대 그건가요? 아니면 명품 쇼핑 한 다음에 수해가 일어났나요? 제가 봤을 때 쇼핑할 때는 좀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기사 나와서 이제 알려질 때 알려질 때 그때가 아마 겹치셨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도 나만의 기억 조작이야? 그 전에 봐봐 맞다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간다라는 거 나왔었던 게 저 때인 것 같고 네. 아니 이제 기사가 알려지고 그래서 아마 그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세한 내막들은 다들 모르더라고. 자세한 내막 뭐가 있죠? 아니 뭐 명품 쇼핑을 다섯 군데를 뭐 경호원 10명을 대동해서 갔다던가 그렇게 자세한 내막들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주변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빵쟁이 씨는 이 명품 쇼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녹음 녹취 예전에 했었던 그게 갑자기 떠서 봤는데 녹취? 대통령 되기 전 녹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갑자기 떠서 봤는데 그냥 뭐 이 머릿속에 이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그냥 나는 권력자다 이런 이 뉘앙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 제, 뉘앙스가 느껴졌다. 저의 생각이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저런 걸 즐기고 있지 않나. 막 경호원 대동하고 자기 실드 칠 사람 이게 데리고 자기가 왕이다라는 그런 걸 이제 뽐내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봤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명품 쇼핑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돈 있기 때문에 뭐 옷을 1,000만 원짜리 옷을 입던 가방을 1억짜리 가방을 들던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지금 저기 참석을 했던 게 리투아니아를 참석을 했었던 게 공식 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이제 공적인 걸로 간 거고 거기에 일정 같은 경우에도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간 건데 사실 그 중간에 시간을 제가 생각했을 때 중간에 시간을 빼가지고 그 명품 쇼핑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공적인 업무에 비용이 들어간 건데 이제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니 옳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올바르지 않은 일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호 씨 말을 빌리자면 이제 수해 그 전에 갔다고 했었죠. 전에 간 것도 사실 반대가 많이 별로 좋게 비춰주지 않았는 게 물론 전에 가긴 했지만 수해 그런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명품 쇼핑이나 이런 것도 같이 불거지면서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효 씨가 역시 이야기를 잘해요. 왜요? 제가 근데 갑자기 너무 궁금한 게 사실 그거보다 너무 궁금한 게 다섯 곳을 갔잖아요. 다섯 곳 갔죠. 뭘 샀는지가 궁금해요. 보니까 그 나라 뭐 자체 브랜드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명품 브랜드? 정확하게 그 내역이 안 나오는데 뭘 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섯 곳에서? 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뭐 그렇게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진을 그 사장이 찍어가지고 홍보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사진을 그 사람 인스타라든지 SNS를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홍보하고 싶으니까 원래 제품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떤 제품을 샀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의 그 SNS나 그런 걸 찾으면 홍보해야 되잖아. 코리아 김여사가 사간 그럼 에코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우 씨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는데 힐러리가 사는데 사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힐러리가 사갔어. 사고 싶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한국에 온 김여사가 가방이나 옷을 사갔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뭘 샀을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나만 궁금한가? 오케이. 다음. 뭘 샀는지는 고객 정보라서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자, 지난번에 하나 뽑았던 새로운 신상, 부산항에 입항한 핵잠수함 신상 시찰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좀 많이 41.5도 53.6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이거는 좀 갈린다고 봐요. 왜냐면은 핵잠수함에 가서 탄 게 뭐가 문제가 되나? 저는 사실 이걸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런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굳이 전략적 핵무기를 김건희 여사가 탈 필요가 있었느냐 굳이 탈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이 아니고 미국 잠수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간 거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긴 하더라고요. 대호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빵정이 씨나 뭐 미국이 허락해 줬으니까 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우리 빵제이 씨는 어떤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 자신이 대통령보다는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사진을 찍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아왔을 때? 네네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닌데 자꾸 대통령처럼 같이 행동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적응이 됐나? 왜요? 어떤 점에서요? 뭐랄까 어디 같이 다니고 뭐 하는 것들이 이상해 보이지가 않아. 어떡하지? 이게 좀 어떡하지? 익숙해지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 대통령 꾸준히 역대 대통령들 보면 영부인이 그렇게까지 모든 일에 다 동참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한번 동참한다던가 전세기 타가지고 내려올 때 같이 있다던가 좀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졌었던 것 같은데 요번 대통령은 약간 영부인이 계속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없었던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붙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민아 선생님, 저도 핵잠수함 구경하러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미국이 허락해준다면 되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였으면 허락해줬어. 뭐 요 사람 저 사람 다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거 요거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막 어디 전망대 이런 데 가면은 그 동전 500원짜리 넣고 보는 그런 거 같이 생겼잖아요. 대호 씨가 한 번씩 꿈 해석 이런 거 좀 잘해주지 않나요? 꿈 해석이요? 아니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잠깐 타임. 지우씨가 꿈을 꿨다? 그럼 하던 것도 잠깐 멈추고 한번 들어봐야지. 왜냐면 제가 꿈을 1년에 몇 번 안 꿔요. 그런데 어떤 여자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여자애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열어보니까 에르메스 필통인 거야. 왜 에르메스 필통을 줬을까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 왜냐면 이제 명품 쇼핑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여자애가 선물을 줬는데 에르메스인데 필통이에요. 하필이면 필통을 파나 안 파나는 모르겠는데 에르메스 필통이더라고. 무슨 색깔에? 주황색이었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는 새 제품이라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 여자는 연상이 연하의 동갑? 그건 모르겠어. 그냥 여성분이었는데 선물을 줬는데 에르메스 필통이었다. 건인 누나가 메일 줄라 그러나? 나 방금 소름 끼칠 뻔했어. 왜 그래? 리투아니아에서 제 필통 사왔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네. 주황색 에르메스 필통을 어떤 여자가 줬다. 선물로 줬어요. 자 다음 넘어가시죠. 압수수색은 빨간색이잖아요. 에르메스 마크 이니셜 마크가 H잖아요. H죠. 그러니까 합수수색 들어간다고. 합수수색이요? 지우씨는 멀리 떨어져 앉아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우씨한테 맡겨야지. 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를 물어봤더니 매우 공감한다 57.9%가 나왔어요. 사실 뭐 100%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정황상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양평 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대통령의 행동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그 비춰지는 행동 있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사진을 찍힌다던가 이런 것도 일련에 계속 쭉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왔을 때 충분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 다음 거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요즘 거의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서 윤통령과
김 여사,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지정당이 없음에, 여기서도 김건희 여사가 엄청 세요. 이거 뭐 깜짝 놀랐어. 왜냐면 약간 보니까 남자애들은 그래도 윤통령이 더 세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7.8%라는 숫자가 엄청 큰 것 같아. 그 중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숫자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반대로 정의당이 좀 신기한 게, 원래 뭐 요즘에 정의당을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없지만, 원래 이제 중도가 있고, 그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면 진보 쪽에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더 진보적인 정당이 정의당이잖아요. 근데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이 강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렇게나 많을까요? 원래는 훨씬 더 좌쪽이거든요. 훨씬 더 진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보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즘에 그래, 이걸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원래 기억하는 정의당은 그 근본 자체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친다던가 이런 개념 자체가 훨씬 더 진보적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뭐 진보적이라던가 뭐 노동 개혁이라던가 이런 의지가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이번에 뭐 개혁하겠다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트레이드마크적인 인물이 없어지고 난 후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해진 느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한 얘기 있어요? 오케이. Next.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최순실 사건에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는 좀 별개로 다른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좀 다른 느낌이죠? 왜? 아니 뭔가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한 번씩 지호 씨의 그 어떤 점에서 다른 그런. 아, 왜냐면 다르다고 하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뭐 사실 어차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저 이야기를 딱 듣잖아. 그럼 갑자기 머리가 해져요? 갑자기 띵.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게 더 좋은 질문이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어보고 답변하는 모습 나와서 더 좋은 모습이 그려지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 너무 친해서 그런가? 지우 씨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 물어보면 띵 이렇게 돼버려갖고. 하긴 내가 물어보면 좀 긴장 좀 해야 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봐봐, 이렇게 되나 봐. 아무튼 왜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그 사건의 본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뭔가 그때는 더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훨씬 더 컸다? 네. 왜냐면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양평고속도로를 그 정도의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치상 41.3%가 나온 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공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딱 보신 분들은 이제 고관여층에서 많이 이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빵쟁이 씨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버금가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거는 솔직히
대국민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 백지화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부터가 그냥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왜 사업 백지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흐뭇하게 말하나요? 애 보듯이 보네. 자, 둘이 해 오늘. 하기 싫어서. 오늘 둘이 해도 되겠다. 하기 싫어서 게임하려고 그래, 놀러가서. 어? 아니야. 아니, 너무 말을 잘하길래. 나도 다시 해야겠네,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몰라. 이따가. 저는 이걸 봤었을 때 어떤 점이 있냐면, 양평고속도로, 사실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입시 문제에 관련돼서 막 문제 터지지 않았었나요? 제가 그 국정농단을 국정농단 사건 자체를 명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 사건 전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최순실 딸 정유라 그 누구였죠? 정유라? 아, 정유라 맞나요? 네. 정유라 관련돼 가지고 입시 문제였었거든요. 사실 이 개별 사건을 봤었을 때는 개별로 봤었을 때는 양평고속도로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훨씬 더 크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입시 문제 관련돼 가지고 이후에 일이 크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순실까지 결국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 뒤에 있는 뒷배경까지 문제가 커지면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 같고, 이 문제 하나로만 끝난다면 제 생각에 국정농단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일이 커지느냐 아니면 커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정농단 사건인 건지 사건이 아닌 건지가 판별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개별적인 사건인 것보다도. 오케이. 자, 다음. 아, 그렇죠. 우리는 모계 사회가 아니죠. 짜자잔. 이거 지호 씨가 좋아하는 거다. 자, 윤 대통령이 국내 대응 재난이 발생한 수해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귀국한다고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다며 일정을 연장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하나가 충북지사 똑같은 소리 했었잖아요. 거의 비슷한 멘트를 했었죠. 저는 이 말 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겠다,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충북지사라는 자리는 리더잖아요. 한 나라의 리더고 충북의 리더예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충북에서 벌어지던가 아니면 국가 단위로 큰 사건이 벌어지면 당연히 그 리더가 가가지고 적재적소로 사람을 배치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외교 같은 것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가가지고 뭔가 요구하거나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는 명확한 뭐 근거가 있나요? 사실 가서 부딪혀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보다는 수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다가왔었을 때 문제, 다른 사람은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건 내 탓이 아니니까 나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좀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뭔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거를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준에서는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걸 해결해 주기는 사실 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으로서.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국가를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 생각을 개인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변명하듯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당장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를 살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건설업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장이에요. 만약에 사장인데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사망사건 일어났어. 그러면 사장이면 그래도 현장을 찾아가 본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액션을 뭔가 취해야 되잖아요. 사망사건 일어나면. 근데 직원들이나 이제 공표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 일은 저랑 관련 없는 일입니다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제가 그런 거 굳이 고려를 하겠어요? 기업인으로 따지면 약간 그런 느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그 회사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새 회사 아파트를 사주겠어요? 전 국민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장이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간다고 해가지고 변하는 거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 근데 저는 이 예시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는 유사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사장이 간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책임자라면 직접 가가지고 그 상황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방안도 모색해봐야 되고 유가족과 얘기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약간 남일 다루듯 다룬다. 그렇죠. 내 일이 아닌 거죠.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 요번에 제 말이 좀 타당성 있었나요? 진짜 뭔가 알바노 시전하는 애 같아. 그렇죠. 야, 씨. 그러면 문제 심각한데, 이거? 이게 퍼져서 생각해, 알바노의 생각을 퍼져서 생각해보면 사실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어제 말해도 뭐 특수아동이라던가 아니면 그 빈곤층 노인 빈곤층이라던가 장애인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노예요. 사실 나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빈곤 노인층 아니고 내가 장애인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정책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각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약자들을 보호해준다던가 약자들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의 단순히 그 사람들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휘발놈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처음 듣는데 휘발놈? 그 어제 물어보니까 아 말해줬는데 까먹었다. 뭐? 아 한동훈 장관 영수증 휘발됐다 그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맞아 나 이거 들었어요. 왜냐면 그 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휘발놈 뭐 세 개 있었는데 하여튼가 별명을 어떻게 별명을 막 그렇게 막 잘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막 재밌는 게 쏟아지더라고. 법무부도 나오고 국토부도 나오고 아주 막 쏟아지더라고. 오케이 넥스트.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직사 사직생을 함께 싸우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가지고 뭔데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서 생직사 사직생을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게 아이러니긴 한데 이 내용이 이제 위험한 발언이다. 저게 언제 나온 말인 줄 알아요? 갔을 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저거 원래 나온 말이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울 때 저런 말을 하셨어요. 생직사 사직생. 근데 저거 뜻풀이를 해보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 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지금 전쟁 중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크라이나 가서 함께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말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이게 파병을 하겠다는 건가
총을 달라고 자기한테 총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나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 전 진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우리나라가 만약에 러시아랑 전쟁 중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 38선이나 이런 전선에서 전쟁 중이야 지금 포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병들한테는 생즉사 사적생을 얘기하면서 복도 들 수는 있겠죠. 죽을 마음으로 싸우면 살 수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굳이 저런 말을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약간 자기 조금 역사를 안다고 유식해 보이려고 그런 말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절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어제 일본 또 독도 영토권 갖고 뭐 일본 대사 초치했다 뭐 그런 기사 나오거든요. 예. 그때나 좀 쓰지. 그리고 외교 정책이 진짜 이상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마찰을 줄이려고 다 기어 들어가는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교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좀 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나 보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일본에서 했던 미국에서 했던 그런 외교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이번에 정부 스탠스 외교 스탠스 자체가 조금 이렇게 숙이더라도 전부 다 좀 잘 지내보려는 그런 스탠스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본과 미국한테는 그렇게 수그리면서 들어가면서 애꿎은 러시아나 중국한테 엄청 강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교 스탠스도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알려졌어요. 생직사 사직생 저게 보도도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찾기도 힘든데 참 신기해. 약간 그리고 요번에 삼부토건 주식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 재건 아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다. 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방문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으로 이제 복구해야 하는 그런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주가 호가창 보니까 5월 달에는 1,000원도 안 했거든요. 5월 달은 1,000원도 안 했는데 지금 3,000원이에요. 지금 3-4배 올랐어요. 3-4배. 그럼 지금 타야 돼?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타면 큰일 나죠. 지금 타야 돼? 아니면은 조만간 다 들어가서 못 들어가? 아니 타면 안 돼. 아 이게 정치를 여러분 정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3부토건 저희는 몰랐지만 여러분은 다 알았잖아. 어? 왜 안 알려줬어요? 정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 나중에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뭘 해보고 싶죠? 그 뉴공연의 답에 보면 박시동 경제평론가 선생님 나오죠. 최백운 거시경제 선생님 나오죠. 그럼 난 나중에 정치 공부랑 경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를 보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갑자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스팸 메시지가 생각나는데 이 스팸 메시지가 희토류 한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어. 그것 때문에 막 스팸 메시지로 희토류 관련 그게 있다고 막 초대한다고 그게 엄청나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어디서 봤어? 그냥 문자가 와요. 불법 문자. 아, 그 사기꾼들 불법 문자. 이제 희토류 가지고 사기죠? 이제 오늘 상부토건 얘기하고 김대호가 이거 살까 하고 할 때 라고 할 때 살 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상부토건 만약에 만 원 넘어가면 이제 이 얘기 해줘야겠네. 아씨 라고 대호가 사자고 했을 때 라고 할 때 살 걸. 그때 샀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비트코인 100만 원 넘었을 때도 다들 아 너무 올라서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그 뭐야 예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으로 말이 많았었던 거 기억해요 혹시? 예 기억합니다. 그때는 파병까지 어쩔 수 없이 보냈어. 말이 많았음에도 파병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건 사업을 따냈는가? 거의 미국이 다 가져갔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준비한 것도 미국이고 그래놓고 수해보고 막 복구해주겠다 재건사업 참여한 것도 미국 회사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미국이 가져갔다. 그
그리고 그 밑에 국가들이 쭉쭉쭉쭉 가져가고 재건 사업이 그렇게 커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그 가장 지원 많이 하고 힘센 그 순위로 간다고 하네요, 거의. 당연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재건 사업 그러면은 되게 그 뭔가를 엄청나게 큰 거를 우리나라가 맡아서 올 거라는 그 기대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많이 맡겠죠. 그래서 딱 3부 토건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뭐 한 몇 개 정도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다. 재난 대처의 관점. 어느 정부가 더 잘했나? 나중에 판넬 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 어떤 점이 궁금하죠? 만약에 그 코로나가 이 윤 정부 때 지금 정권에서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뭐 그렇게 잘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을까? 아니 왜냐면 아까 지우 씨가 얘기하던 것 중에서 뭔가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약간 거기 조금 저는 동의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져. 과연 어떻게 할까? 그렇지? 저만 궁금해?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저는 왜 안 궁금하냐면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 뭐 상상해봤자 뭐 근데 잘은 못했다고 근데 사실 뭐 다 잘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답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확정된 느낌이라. 그리고 사실 뭐 젊은 애들은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 뭐 대처 관점에서 잘했다 생각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코로나를 떠올릴 테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왜 안 시켰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난 느낌 괜찮았는데. 코로나 대처 관련해서 욕하는 그래도 많이 없지 않나요? 물론 중국이 물론 중국인 관련돼서 욕을 많이 하죠. 왜 중국인들 같은 게 막지 않았냐. 우한 폐렴인데.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일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했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더라도 코로나 뭐 대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그 부분 포인트가 중요한 게 코로나 때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그 지금 민간인 보조금 줄여서라도 막 아낀다 막 이렇게 허리띠 졸라 맨다 긴축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친구들이나 이제 중도 친구들을 봤을 때 가장 이야기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요상한 그래프들 있죠. 경제 지표들 막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이제 어딜 가도 막 야, 그래도 이랬어도 이명박 때 잘했잖아. 경제 지표 좋았잖아. 반대로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 경제 지표 안 좋잖아. 약간 그 항상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민감하게 금액 보조금 쓰는 것도 줄이면서라도 뭔가 이번 정권이 훨씬 되게 잘하고 있다, 잘했다라는 걸 남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표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표로 모든 그거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저번에 제가 절대 반박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 성장률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았거든요. 사실 그거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지표 오른 거. 세계가 다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만 올랐다. 우리나라 대처 잘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점이 있겠죠. 근데 유시민 그 작가가 토론에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방비를 조금 해놨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늘려놨었대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오, 나도 봤어 그거. 그러니까 상대편이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말을 못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도 사실 중요해. 경제적 지표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 다른 지표도 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경제발전 사실 제일 잘한 대통령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엄청 잘했었죠.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시기를 잘 만나서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시기를 잘 만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 국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실업 이런 게 없다라든지 이런 단순하게 이런 지표 하나로만 그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빵전 씨는 어떻게 생각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오케이. Next. 자, 총선 여론은 거의 다 뺐고 딱 하나만 가져왔어. 딱 하나만. 이게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각 정당에서 다음 중 어떤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인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10대, 20대가 보통 이제 대부분 다들 참신한 정치 신인을 마음속으로는 원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0대, 20대가 유일하게 노련한 재선 의원을 원해요. 그래서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 아니, 10대, 20대가 어떻게 된 일이지?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10대, 20대는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만약에 노련한 재선 의원을 골랐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참신한 정치인들이 대체로 나이가 어리겠죠? 어차피 정치인들 다 똑같은데 그래도 그 구간이 명간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그래도 계속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계속 했던 사람들이 기존에 처음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보다 잘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사람 온다고 해서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련한 재선 의원을 뽑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빵재신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 씨는요? 이게 노련안이 붙어서 그래요. 노련안이. 노련안. 사실 정치라는 게 참신한 신인이 들어온다 해서 잘한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참신한 신인이 들어와봤자죠.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 앞에 노련안이 붙었어요. 원래는 노련안 잘 붙기 힘들거든요. 예. 노련안 붙을 만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사람들 중도나 이런 어린애들 눈에는 노련한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다 앞에 노련한 말고 늙은 나이든 붙어봐봐요. 그럼 반대로 나올 거야 아마. 근데 노련하다니까 노련해? 그럼 해야지. 근데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정치인이던가 뭐 3선 4선 정치인이던가 투표를 주는 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영향 안 줄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건지 뭐 3선 4선은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신한 정치인 처음 들어왔다고 해도 똑바로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냐는 예스. 새로운 정치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뽑아줄 때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별로 그 새로운 정치인이라든지 사선을 했기 때문에 영향 전혀 안 끼칠 것 같아요. 제가 투표할 때는. 그래서 저는 저 노련한 저 타이틀이 이게 무의식 중으로 되게 세게 들어왔을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련하다라는 뭔가 그런 말이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멋있어 보이는 그런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뭐 지호 씨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은 뭐 3선, 4선 뭐 이렇게 썼든가 나이든 병로안 이런 거 들어가 봐요. 그러면 하기 싫죠.
약간 그거 있는 저 한 번씩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는 몇 살까지 연애할 수 있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성인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야 근데 20살짜리나 20대 초반 애들은 좀 성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이런 거 성숙하지도 않고 막대 쓰고 그러잖아.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율상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나이 서른 마흔 먹고도 애 같은 애들이 있고 20살 초반만 돼도 성숙한 애들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3선, 4선, 5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혹시 이야기하다 떠올랐어. 나 알 것 같아. 뭐가요? 내가 지호 씨랑 박경환 선생님 채팅 보고 떠올랐는데 청년 최선이 다 좋은 건 아닌 듯 청년 중에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대에는 그 젊은 20대 특히 그 나이대에 젊은 청년 정치인들 중에 호감 가는 인물이 없었어 거의. 그리고 그치? 그리고 약간 그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이런 걸 뭐 꼬집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보면 약간 눈치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당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눈치를 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알고 있는 게 100%라면 다 안 꺼내는 느낌. 아 이거는 좀 이렇게 비춰주겠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예전에 대호시 때 말했지만 SK에서 주최하는 그 봉사활동 그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리더를 뽑는 거예요. 지역 리더를 뽑는 건데 제가 거기 끝까지 가서 마지막 면접 최종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사실 제가 연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뜻을 굽혔으면 그때 질문이 사형제도에 관해서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면 말 풀어나가던가 그런 것들이 사형제도 반대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거기는 봉사활동 단체를 뽑는 거예요. 단체 장을, 그 리더를. 근데 저는 거기서 생각이 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유연한 사고? 약간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약간 젊거나 어리다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밀고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르더라도 사실 그 나이가 많으신 노련한 정치인들과 청년의 생각이 같다면 굳이 청년들을 뭐하러 뽑아요? 노련한 사람 뽑는 게 100배는 낫지. 맞잖아요. 어차피 노련한 사람 뽑는 게 낫죠. 생각이 똑같다면. 어제 지호 씨가 그 델리 민주에 있는 무슨 영상을 자꾸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떠가지고 뭔지 뭐 봤더니 저번에 청년 대변인 뽑는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봤다고 하는 거. 저도 한번 봤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거의 그거 보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왜 말을 안 할까? 분명하게 말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이 조금 이제 다들 잘하시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그 민주당 소속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 민주당 소속이 어떤 걸 뭐 맡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당내 뭔가를 좀 알다 보니 100%를 발휘해야 되는데 100%를 발휘를 못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그렇지. 때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니, 나도 그렇게 느꼈어. 저도 그렇게 약간 느꼈어. 약간 뭐랄까 당 분위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패기가 없어. 패기? 내가 패기가 좀 부족했어. 그러니까 막 야 너네 싸워 나와가지고 그럼 좀 센 소리도 좀 해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부자연스러워. 뭐랄까 그 분명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 눈이 갔었는데 지호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너네가 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한 발 뒤에 서서 바나만 보고 있겠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당에 소속이 돼 있거나 당에 어떤 걸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발 뒤에 서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확한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소리죠.
혹시 그 보신 분 있어요? 델리민주에서 예전에 청년 대변인 해가지고 그 이름이 다 기억 안 나는데 선다위 친구는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름이 이뻐가지고 특이해갖고 청년 대변인 뽑는 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청년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뭐랄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과 기성세대 사이에서의 뭔가 그런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끊어졌다.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원하는 뭔가 정책은 애들은 뭐라고 설명을 못하고 어른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되는 점들이 있다라 이런 문제점을 꼽았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청년의 메시지들이 보여야 되는데 뭐랄까요? 그 자주 보던 뭔가 기성세대의 메시지를 따라가기 위해 약간 너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노련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과 청년의 시각이 똑같다면 굳이 청년 자체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노련하고 똑똑한 사람, 나이 많은 그분들을 하는 게 100배는 낫고요. 저는 아쉽다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진짜 청년 시각, 왜냐면 제가 쭉 다 들어보니까 그 근거도 있고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청년들의 시각이라고 보기보다도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거 자료 조사해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나온 느낌이에요. 그거를 약간 민주당 스타일로 그렇죠. 그걸 민주당 스타일로 변형을 한 거지 참신한 시각이 없어서 너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지. 그리고 약간 청년 그냥 대변인 뽑는 게 아니라 청년 대변인이니까 좀 참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면접 보는 느낌이었어요. 대기업 면접 보는 느낌. 예, 1번 김대호 씨 한번 PT 한번 해보세요. 하면 PT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귀한 그 있잖아. 일남인녀로 태어나 이런 거요? 그렇지. 엄격한 아버지와 이제 따뜻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내용,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근데 내가 아쉽다고 얘기했던 건 그 청년 대변에 나오셨던 분들의 약간 느낌이 뭐냐면 그거를 일부러 억제하는 느낌이야. 억제하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그 블루 스피커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된 얘기 안 나왔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청년 당원들을 만난다면서요.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김남국 코인이라든지 뭐 조국이라든지 이런 분들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저는 당연히 김남국 의원이나 조국 장관도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비판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트렌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젊은 생각이니까 무조건 비판을 한다. 비판할 거면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아쉬운 게 지금 대변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청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당원들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비판을 할 거면 비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해결책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책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걸 비판을 해요. 이재명 대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 뽑아줄 생각 갖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럴 거면 왜 민주당을 안 뽑아줄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라든지 당내에서 이런 것들의 잘못된 점을 꼬집으면서 방안책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안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 비판을 할 거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비판하긴 쉬워요. 아니 대호 씨는 왜 그래요? 말투 왜 그래요? 진행 빨리 안 해요? 타고났어. 이런 거를 말할 거면 대호한테 대호야 이런 점 이런 게 아쉬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아까지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은 비판밖에 못 해요. 빵쟁이에요? 빵쟁이 너 왜 그래? 너 왜 뭐 해? 그러면 그 뒤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왜? 그 결론 내기는 어려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전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이 화가 났어. 아니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네. 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18세 되면은 첫 번째 달 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그렇죠.
그 이재명 TV에도 커뮤니티도 그 글을 링크랑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건 나도 찬성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우리 청년 친구들 당원 친구들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네. 안 좋아할 거라고 청년들은. 아니 제가 봐도 안 좋아 보여요. 그 지금 그게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한 달 줄여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첫 달 지원. 첫 달 지원. 그러니까 첫 달 지원 한 달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면 나도 과거에 이런 정책을 하자고 했었었고 찬성한다 좋다라고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한 달 정책 지원 자체를 전 안 좋게 봐요. 그렇죠. 왜냐면 아니 연금 자체를 들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한테 야 빵쟁아 내가 너 한 달 내줄게 그러니까 계속 한번 해볼래 하면 하고 싶겠어요? 이거 만약에 민심을 돌리려고 다른 의도 없이 민심을 돌리려고 한 정책이라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연금은 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년의 불안감이 높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왜냐면 출산율도 워낙 낮고 우리 저 이전 세대 그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지금 세대를 받쳐줘야 되는 게 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금도 언제까지 얼마까지나 더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할 거예요. 분명히 혜택은 점점 나빠지고 하는 게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안도를 계속 낮춰줘야죠. 왜 낮춰줬는데 왜 말을 했는데 너네가 보지 않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 그거는 부족한 겁니다. 그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쵸. 계속 설명이 필요해요. 그 완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사실 지금 그 기사 잘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욕 진짜 한 바가지로 먹은 건데 그거 기사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 욕 한 바가지로 먹어요 진짜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00이면 99명은 욕할 걸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거기에 나도 괜찮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대표님 이 부분에는 약간 이런 점들이 걸리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봤을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잘하는 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근데 반대로 모르는 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상 만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젊은 애들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도 뭔가 그 억압된 제어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요. 대표님 그런 글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 올리면 청년 애들이 이거 보고 야 봐봐 이거 뭐 지금 정부가 했던 뭐 했던 이재명 대표도 동의 안 되잖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이재명은 원래 포퓰리즘 정책이니까 이제 막 그런 것도 자기들끼리 인터넷에 글 쓰고 논다니까요. 그런 얘기해주면서 대표님 이거는 동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애들은 절대 싫어해요. 이거 지금 정권에서 꺼내서 다행이지 이거 대표님 먼저 꺼냈잖아요. 아주 그냥 기사들 물고 뜨고 난리 나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인가 하고 다시 한번 또 그 접점을 찾아 나가고 그 과정에서 맞춰 나가야지. 제가 극단적인 것 같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연금은 애들에게 어떤 정도의 이미지냐. 중간지급제 정도의 키워드 강력한 거 하나 정도 나와야 선거에서 표받는다. 뭐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낮지만 그 정도는 나와야 표 나와요. 국민연금의 과제 개혁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애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급제 정도 강렬하게 뭔가 내리에 딱 각인될 만한 거 하나 나와야 실현하든 안 하든 그래야지 애들이 많이 보지. 그렇지 않고 봐봐요. 여가부 폐지 공약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땠어요? 여가부 폐지하겠다 그 하나로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여가부 폐지하겠다 그 하나만 보고 찍은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기립박수 나왔어요. 솔직히 남자애들. 솔직하게 많았어요. 기립박수 나왔죠. 이 시대 남자애들이 왜 돌아섰느냐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런 민감한 부분이 뭐고 그럼 해결책이 뭐고 해결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도 전략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걸 캐치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거 딱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있는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 캐치를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캐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거죠. 그렇죠? 아 이분 뉴스가 이재명 유튜브에 의견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안 돼, 혼납니다. 저희 손바닥에 이거 당해요, 이제. 세게 한 대 맞을래, 약하게 열 대 맞을래. 제가 한번 몰래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아, 댓글 한번 달려고요? 예전에 한번 단 적 있어요. 아, 못 뭐 달았었어요, 그때? 그때, 뭐 달아, 나도 몰랐는데. 아, 이야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좀 오래됐습니다. 몇 달 지난 이야기인데, 예전에 한번 달아본 적 있어요, 이분 뉴스로 가가지고.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가 이제 막 그,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우파 채널들을 쫙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젊은 친구들 우파 채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쭉 갔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선동하고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걸 링크들 들고 쪼르르 가서 일렀지. 일렀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구독자 많은 채널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데 바로 잡아야, 정정해달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하고 내가 가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죠. 그랬는데, 아프다. 그때는 저도 유튜브를 잘 몰랐던 데라 링크를 아무거나 막 갖다 놓으면 댓글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셨는지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래 이 내용을 델리민주에도 남길라 그랬어요. 델리민주란다, 거기 어디야? 블루웨이브. 블루웨이브? 블루웨이브도 남길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비밀번호가 안 된다고. 지금도 안 돼요? 연락이 왔어요, 민주당에. 연락이 왔는데. 그 비밀번호가 안 된 게 아니고 오류가 난 건 맞는데 회원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요? 네. 나중에 한번 남겨야 되겠구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론조사는 약속대로 1시간은 안 했습니다. 1시간 10분 딱 지켰고요. 1시간은 아니잖아. 이야기가 길어서 그래. 우리가 거의 한 줄을 놓쳤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잖아요. 자, 충북인 뉴스. 우리 빵쟁이 씨가 너무 조용해졌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어떤, 내가 다 떠왔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양평의 그 대화 내용? 아, 양평군. 코미디가 따로 없는. 여기네요. 코미디가 따로 없는. 여현정 씨, 군호원이죠? 그 내용이 너무 웃겨가지고. 요 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아, 역시 우리 선생님들 눈치들이 빨라.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양평 이 뉴스, 재미난 뉴스를 가지고 한번 지호 씨와 빵재 씨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대호 씨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채팅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대호한테 말 안 해봤는데 화장실을 왜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요. 그 약간 봐봐요. 서희초라든지 다른 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 가는 그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명확하게 알아요. 대호가 왜 화장실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건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첫 번째는 둘이 놀아라. 아니죠. 한번 둘이 놀아봐라. 그건 우선 변명이고. 그리고 첫 번째는 지금 진짜 가고 싶어요. 원래 제가 서희초는 내가 그래서 생각보다 화장실을 많이 가긴 했어요. 돌아보니까. 방송 중간중간 계속 갔는데? 만약에 대호씨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다베라든지 뉴스공장 박시영TV라든지 아니면 뭐 새날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했는데 중간에 화장실 갈 거예요? 아, 그건 출연 시간이 짧잖아요. 전 그게 약간 한두 시간 시켜줄 거예요? 진짜 나중에 우리 잘했는데 혹시 모르지? 아니, 출연을 한두 시간 내내 시켜주면 몰라도.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해야 되는 게 제가 너무 죄송한 게 뭐냐면 뒤에 앉아서 이번에 좀 마음이 편했어. 화장실 가니까. 아니, 꼭 가더라고. 왜냐면 맨 앞에 앉아있을 때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죄송한 거. 아니, 심지어 가기 전에도 화장실 갔다 오거든? 맞지. 근데 맨 앞에서 하면은 너무 뭔가 티가 나니까. 눈에 띄니까. 답에는 이해할 수 있어. 답에는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3시간, 4시간. 2시간은 참을 한 말이야. 하여튼 오늘 다녀와요. 너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그러니까. 혹시 염려되는 거, 우리랑 있을 때는 괜찮아. 꼰대가 이러잖아요. 나랑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혹시 다른 데 가서 그럴까봐. 하여튼, 대우 씨 다녀오세요. 갔다 올게요. 예. 마우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빵쟁이 씨.
옛날에 이제 개그 프로 몇 개를 봤던 적이 있는데 네. 거기는 뭐 웃기려고 이렇게 판을 짜잖아요. 웃기려고 기획하고 막 이렇게 머리 막 굴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생으로 나오는 개그가 아닌가. 아 혹시 이거 개그 한번 이거 하려고 나왔죠.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러면 전진산 양평 군수 누가 맡을래요? 아 이거 제보자 누가 맡을까요? 이거 지호 씨가 제보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제가 제보자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만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 굳이 뭐 만날 일 있겠어요? 아니 나한테 오늘은 점잖게 쓰셨더만은 다른 데다가 나한테 함부로 쓰지 마셔. 에이?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말을 또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나자고 그러니까요. 반말하면 끊어 임마! 야 이 새끼야. 그래요 알겠어요. 너 말 말로 쳐 임마. 그러니까 만나보자고. 이 자식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이거 너 이 새끼야. 너 평생 양평군수 할 거야? 아니 진짜 띠리링 띠리링. 뭐야?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있다가 1안, 2안, 3안 보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건 좀 대외비니까 조심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점점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도 저는 몰랐어요. 5월달까지 이걸 왜 해요? 빨리 여현정까지 빨리 해줘요. 이거 뭐예요? 그럼 2안 3안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3안은 사실 우리 국장님이 제시한 거고 이러면 어떨까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사실 이거 왜 해 이걸? 이거 민원인 있잖아요. 제보자 민원인 이거 양평공사 어떻게 보십니까? 광장희 씨. 아 연기는 조금 부족하죠. 아 진짜. 아니 무슨 어이가 없는 게, 야 진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지나요? 그 양평 군수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아니 전에 어떤 그 뭐가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저것만 딱 봤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분도 제보자도 말하다가 이제 말 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저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제보자분께서 이제 70대잖아요.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군수한테 전화했으면 서로 사실 존댓말 쓰는 게 맞거든요. 저는 심지어 전 교생 나갔을 때 학생들한테도 존댓말을 썼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뭔데 반말을 해요. 사실 통화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서로 존댓말 하는 게 웬만하면 존댓말 하는 게 예의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평군수는 사실 자기가 뭐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양평군수면 반말해도 됩니까? 반말하는 것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양평군수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든 게 뭐가 있냐면 저렇게 작은 군이나 시에 다니는 김제도 신대 되게 작거든요. 한 7만 정도 되는데 민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주민들이랑 마주쳐가지고 인사하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도 시장이랑 인사한다니까요. 마주치면 그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냥 시장도 누가 알고 누구 아들 내미라더라 야 시장 뭐 한다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은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사와서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진 않지만 기존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미 다 아는 사이예요. 진짜 20년, 30년, 50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 하나 벌어지잖아요. 저 제보자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양평군수 아무도 안 뽑아줘요. 진짜 이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양평군수가 뭐가 됩니까? 물론 양평군에서는 가장 1등이긴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사실 직접 저의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간접민주주의 하는 게 인구수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으니 직접민주주의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직접민주주의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하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쭉 봐오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봤었을 때 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준비해왔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아, 왜냐면 같이 들었으니까. 사실 아니, 수준이 빵쟁이 씨랑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 아무리 들어도 어? 학교 수업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 그럼 혹시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양평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정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저 타임라인 중에서 이제 제일 들어왔던 게 이미 정해서 강상면이라고 이미 국토부에서 정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그냥 뭐 탈로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기서 그냥 뭐 국토부에서 강상면 아니라고 정해놓고 거기 용역업체에다 임원인가요? 저 그렇죠. 임원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임원에게 가서 이제 협의를 해라 했으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니 그 용역업체 임원이 갔죠. 그리고 사실 그 용역업체 입장에서 좀 난감한 게 1안, 2안, 3안을 줬다면서요. 네네. 이 3안을 줬는데 김건희 여사 땅을 지나가는 안만 그나마 괜찮은 안이었고 나머지는 맞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대요. 맞아. 특히 하나는 강을 따라서 계속 이제 짓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사실 선택사항이 3개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걸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용역업체가 뭐 정치권이랑 관련됐나 관련되지 않았나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고를 수밖에 없는 아니었다.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빵쟁이 씨는 이제 사실 과도 약간 건축 거기잖아, 이과잖아요. 건설 그쪽이었잖아요. 이걸 봤었을 때 야 이거는 문제가 되겠는데 싶었던 건 있어요? 혹시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사건을 쭉 봐오면서? 물론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전공을 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하고 그 흐름 자체에서 그냥 퍼즐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일지언정 제가 전공과 뭐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뭐 보고서라 착수 보고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뭐 얼마나 7년인가요? 7년간의 자료를 공개해도 거기에 있는 자료가 뭐 수정을 해서 올렸는지 뭐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올렸다고 해서 그게 다 사실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들이 더 이제 의혹을 만들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전공과는 연결을 지지 못하겠어요. 아, 연결이 좀 안 되는군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무슨 테스트 해봤습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맨날 톡방에 하나 있는데 삼국자던 형님들 톡방에 있는데 이 방송 볼 텐데 아무튼 거기는 이제 우파가 많아요. 맨날 저를 좌파 뉴스라고 놀리기 때문에 우파가 많은데 제가 살며시 양평고속도로를 하나 올려봤단 말이에요. 그건 조용하더라고. 아 그건 조용해요? 형들의 반박 없었습니까? 네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마침 또 국토부 회의에서 영상이 하나 뜬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떴었는데 뭐 일단은 최근에 떴던 게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 자료 없는데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이름 뭐였지? 어떤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한기호 의원? 한준호. 오 역시 우리 빵쟁이 박수. 그 한준호 의원이 전 여기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 하나가 좀 이슈가 좀 됐고 그렇죠. 또 어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그 전 국토부 차관이었어요. 김희경 의원.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저도 봤어요. 광장이 씨 다 본다니까 우리보다 많이 봐요. 이거 중도의 시각을 생생하게 좀 더 추가하려고 빵쟁이 씨를 추가한 건데 역할이 바뀌었어 이제. 아무튼 그거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토부 차관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대안을 설명할 때 1안 2안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양평군에서 이거를 대체 왜 최저관이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 라고 꼬집었어. 꼬집었는데 그건 많이 아팠지. 거기서 이제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쓰리콤보 하나 더 나왔어. 뭐가 나왔죠? 이번엔 양평군 그 강성면 그 사람들 뭐 주민들을 모아놓고 원희룡 장관이 설명하러 갔습니다. 그때 영상이 나왔는데 그때 강성면 주민이 뭐라 하냐면 강성면? 강성면 거기 주민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강상면 20년 동안 산 마을, 20년 동안 마을이장한 사람이다. 아, 그분. 나보다 오래된 사람은 없을 거다. 맞아, 맞아. 자라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근데 그 땅이 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놓지도 않을 거고 임기 내내 괴롭힐 거다. 그 땅 기부하는 거 어떻겠냐.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차라리 그 땅 그거 기부하는 거 어떻겠냐니까 약간? 어, 자기 편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마지막에 그 땅 쓸모없는 땅이면은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 멈췄어. 그걸로 민기 내내 공격받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멈췄어. 원희룡 장관이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대통령이 마음씨가 좋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저는 합리적인 선택은 기부 체납 그냥 기부 방식이란 거 같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일가, 김건희 일가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돈을 이미 벌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꾸준히 아마 노력하면 해먹을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앞으로. 양평 땅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사실 할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거나 김건희 여사였으면 저는 그 땅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값어치가 12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투자된 건 한 3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깔끔하게 30억 그냥 포기하고 그게 더 합리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평 이슈가 계속 되어오면 사실 재수 없으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죠. 센 이슈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기부 체납이나 뭐 기부를 해가지고 아예 없었던 일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줄일 것 같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좀 연민한 것 같아요. 해먹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던가 연민하게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연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 제사위가 대통령이고 검사 많이 알고 하면 돈 금방 잘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 하나도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할까요? 좀 그게 더 궁금해요. 나 이야기 듣다가 떠올랐어. 이게 지금 사실은 계속 이거를 지금 받아내는 사람이 원희룡 장관이란 말이에요. 원희룡 장관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엮여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나 혼자만의 땅이야. 그러면은 아이씨,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주우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기부채납 돌리고 다시 돈 벌어서 하면 되는데 그쵸. 이게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여럿 되는 거야. 입장차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결단을 못하는 거지. 어떤 것 같아? 나의 추리가. 아니 좋은 추리인데 그래도 저는 합리적인 선택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지 않던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 생각에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합리적인 선택은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기부한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 더 이상 끌고 나오기 힘들 거 아니에요.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더 이상 파는 것도 더 이상 하기가 힘들 거고 근데 왜 계속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은 지금 기부가 지금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안 들키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이미 들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부를 한다던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예시를 보여줬잖아요. 기부한 다음에 그걸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을 취해도 됐을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야... 그래서 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렇죠. 기부 꼼수도 안 부린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야, 일단은 전체적인 여론을 딱 중간에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여당 편을 들어주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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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보입니다. 저희 말고도 그냥 딱 봤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우쪽 이제 편파 이제 채널들은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이 내용은 잘 안 달아요, 반대로. 왜냐면은 이것도 나서기가 뭐한 게 보통은 이제 쉴드를 쳐주려고 이제 우파 채널들에서 나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희룡 장관 1타 강사로 직접 유튜브에 데뷔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잘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악수들이 겹쳐있는 상황이에요. 제 생각에는 충성심이 부족한 거다.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디펜스는 전부 다 용역 업체에 넘기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야, 우리나라 땅은 용역 업체가 다 정하는 거였구나. 어? 국토부 뭐하러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튼 그래요. 지금 열심히 지키려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오히려 더 이 제가 체감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봤는데 막 여러 검색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막 유튜브 홈에 뜨면 알고리즘 뜨면 눌러서 보잖아요. 눌러서 보죠. 저도 항상 그렇게 보다가 어제 궁금해갖고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어. 조회수들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높은가. 장난 없던데요? 요즘에 엄청 높아요. 다 MP는. 아니 왜냐면 하루 이틀 만에 사실 200만씩 막 넘어가는 영상이 여러 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급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전체적인 여론 자체가 매우 안 좋을 거다. 지금 양평 때문에 제 생각에 방송사나 유튜버들 노났어요. 우리만 노 못 쫓고 있어. 뭐, 아, 우리만 좀 그러니까 다른 방송 가서 열심히 혹시 요즘 내가 놓치고 있는 주제가 있나 하고 딱 다른 채널 다 둘러보잖아요. 다 양평 고속도로야. 그리고 약간 근데 우리는 양평 고속도로에 흥미가 많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이제 청년 대변인이라든지 이제 청년 정치인들 이제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야 이건 좀 아쉽다 말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아쉬운 점을 찾아내야 돼. 우리 아쉬운 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있어? 다른 방송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사실 양평 고속도로 관련돼서 우리가 새로운 참신한 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유튜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약간 우리 방송을 봐야 될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관련돼가지고 뭔가 참신한 이론이라든지 참신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좀? 어? 그 얘기 그러니까 참신했던 게 뭐냐 답에서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죠? 예전에 이 MB 정부 인사들이 지금 정권 여당 정권의 인사들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꿀 수도 있겠다. 그 시각이 전 참신했었는데 지우 씨 말 들어보니까 아 근데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따라할 수 좀 약간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메시지 따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더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을 때가 더 참신했을지도. 죄송합니다. 청년 대변인데 아까 뭐 기성 메시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이해가 가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제 스타일이 따로 있는데. 예. 그 선을 모르겠어서 아직. 아 선을 모르겠어서. 원래 제 스타일대로 원래 혼자 만약 계속 방송을 해왔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전 제 스타일대로 했으면 맨날 그랬거든. 야 양평고속도로 이거 대박 놓았는데 그러면서 이거 어? 그거 막 사진 갖다 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 실드 어떻게 쳐 이거 뭐 이거 실드 못 쳐. 아, 국토부 장관 뒤져 잘 가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아 그건 뭐 해줘야겠다. 우리 그 친구 중에 한 명 여자의 친구 있잖아요. 아. 우리가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야 그 친구 왔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한번 했었나요? 그거 한번 보여주자. 그 역시.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원래 저희들 친구들이랑 놀 때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막 비판적이지 않아요. 사실 비판적인 시각 아니에요. 중도에 가까운 친구들이랑 놀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 않아요. 반대로 너무 좋아, 너무 부러워해요. 부러운 시각이 있죠. 오히려 부러운 시각에 좀 더 가까워. 막 야 좋겠다. 예, 강남에서 20분이래. 얼마 버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부러워해. 근데 나쁜 마음 없어요. 진심이야. 이게 너무 진심이 느껴지니까 이게 듣고 있으면 웃긴 게 뭐냐면 원희룡 장관은 대체 얼마나 해먹는 거야?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러워하니까 약간 뭐랄까? 이게 뭐지? 신박한 공격이더라고. 좀 보고 배워야 되겠어, 그런 거. 아, 근데 그 친구는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부러워하니까 듣고 있는데 이상하더라고. 너무 부럽다. 야, 그럼 대통령 김건희 여사네 그 집은 얼마를 버는 거야? 재벌 되는 거 아니야? 재벌집 막내 아들 뭐하러 이상한 애들 갖다 써? 이런 거 좀 쓰지. 나도 그렇게 태어났으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박한 공격법은 뭐지? 만에 그런 거 좀 배워야 되겠어. 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순수한 면을 좀 배워야 되긴 합니다. 그런 뭔가 약간 교류를 친구들과의 교류를 좀 늘려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순수한 진심이 느껴지니까. 아, 그렇죠. 이게 더 세 보이는 거야. 야, 여러분, 양평 고속도가 얼마나, 이게 비릿덩어리고, 얼마나 이게 악의 무리에 이게 절여져 있는 게 아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좋겠다. 한 1000억 해먹었을까?
어, 그러니까 뭐 명품숍 다섯 군데나 가지. 야, 쫓게 갔네. 나였으면 50개는 갔겠다. 어? 해외 직구 배송 다 하고 대통령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우리가 보 배워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진보나 보수 다 떠나서 제일 참신한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럽다라는 어, 시각. 어, 그러니까 좀, 좀 많이 보고 배웁시다, 우리. 어. 교류를 많이 해야 되겠어. 아, 그럼요. 교류를 많이 해야죠. 앉아만 있는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곳에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것들 좀 많이 배워봅시다. 자. 어?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제주도 사람인데,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제주도가. 근데 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전에 그런 얘기, 전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빵쟁이 씨는 그런 거 좀 알고 있나요? 생각해봤을 때 제주도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데 어떻게 국민의힘인 원희룡이 제주 지사가 됐었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과 같은 거죠. 오, 빰뽀뽀뽕. 아, 제주도 보수 세력이 강해요. 어, 아니, 저는 왜냐면 역사적인 그 일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진보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원래 섬나라가 조금 그런 게 강하다는 거. 섬이 좀 보수가 강하대요? 어. 원래 섬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제주도도 비슷하지 않을까? 오. 어. 아니,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 사건들의 당시 그 무소속. 당시 무소속이었어요? 야, 곧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아, 빠릿빠릿하네요. 그렇습니다. 오. 곧 있으면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가시지 무소속이구나. 않을까. 야,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제주도 그 소식까지 다 알아요? 와,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근데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진짜 능력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아, 맞죠. 왜냐면 당의 그 힘을 빼고 무소속으로 된 거예요. 제주 사람은 대선 후보였대요. 요즘도로 이제 충성심이 높아져서 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지. 그 전에 또 좀 잘 하셨나 봐요. 궁금하네. 그럼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어떤지. 그 당시 그럼 대선 후보급으로 보였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이런 뭔가 각광받는 그런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또 제주도가 지금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니케이 신문에 나온 그 8월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잖아요. 예. 그럼 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약간 그런 거 궁금하다. 제주도 같은데 가서 판넬 제작해가지고. 말아도 짜장면 파는 할머니들은 원희룡을 지지하나 지지 않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협소하게 그런 거 하면 또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씩 지호 씨도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 궁금하다. 제주도 도민은 우선 잘 모르겠고, 말아도 그 짜장면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 마라도에 짜장면 팔잖아요. 그 엔드전에 무한도전에 나왔을걸요? 알죠. 이제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두 번 갔다고 들어. 그래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서 부치라고 나네. 할머니, 근데 혹시 요즘에 원희룡 뭐 제주도 인기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말할 거 아니야, 할머니들이. 그런 거 치앞에서 말해주는 거죠. 우리 제주 선생님이 제주도는 무소속이 강하대요. 아, 무소속이 강하구나. 근데 제 생각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우리가 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분 뭐 서울대 출신이고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대권 주자가 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방패막이 1선으로 나와 있거든. 총알받이 1선으로 원희룡 장관이요. 이것만 헤쳐나간다면 자기가 그 이후에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 사실 뒤편에 숨어가지고 장관을 한다던가 국회의원 하면 되는데, 굳이 나와서 그 정도 총알받이 할 정도면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내가 대권주자로 나가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시각이죠? 이게 자꾸 자극적인 극우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반대예요. 어떤 느낌이죠? 이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선에서 모든 총알을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총알 다 받고 있죠. 사실은 이게 대통령 부부가 땅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하질 않고 본인이 나서서 다 받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충성심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원희룡 장관은 보수에서도 그 충성심에 대한 의심을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걸 이제 2탄으로 넘어와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원희룡이가 충성심이 다 떨어져 김건희 여사님 땅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정도로 나약해져가지고 충성심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 자꾸 자기가 일선에서 총알 받이 하는 척하면서 정치 슬쩍 빠지려고 자기 발 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당에 계속 있고 여당 쪽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번 걸 기회에서 자기가 총알 발이로 나서는 것처럼 하면서 아예 나와버리려고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부러 총알 발이를 자처하는 척하는 거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원희룡 장관 이렇게 일선에 나와 있는 거는 대선까지 자기 스스로 대선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심이라기보다도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나중에 이후에 대선까지 바라보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주인아 선생님, 맞아요. 탈출 시도. 아, 탈출 시도. 그러니까 탈출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디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른팔이 나간다 그러면은 원래 그 드라마나 영화 봐도 그 숙청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조직, 감히 배신하고 조직을 그만둬! 이 자식하고 이제 팔 하나 주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은근슬쩍 탈출 시도하려고 앞에 쓰는 척한 거다. 아니 혹시 언더커버 아니에요? 혹시 민주당에서 보낸 언더커버 아니에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 진짜 똑똑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보아하니 혹시 민주당에서 보낸 간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모르죠. 5년 뒤에 민주당 하고 있을지. 민주당에서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죠. 언더커버로 활동하면 받아줘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뭔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웃기고 이슈되고 문제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주도에서 그만큼 이렇게 유능한 인물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무슨 속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할 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그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하면 굳이 꼭 그 여당에서 그 대통령 실패에서 그 완벽하게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총알받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잘 돌아와서 하면은 또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와요 국토부 장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왠지 뭔가 지금 이대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자,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대호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대호 씨 하고 싶은 거, 대호 씨가 요번엔 자료를 떴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 이건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한번 하시죠. 파트가, 보자. 아이고.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진행자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 좀 내용이 길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이죠, 충북. 예. 이번에 오송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궁평이 지하차도 참수. 이때 시간대예요, 시간대. 김영환 지사. 신고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구조 요청이 왔었고, 붕괴 시작, 구조 요청, 그리고 페이스북 글 게재.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 김영환 지사에게 최초 보고를 한 시간이 9시 44분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괴산댐으로 갔대요.
이게 지도로 나오면 좀 더 좋은데 아무튼 계산댐으로 갔대요. 그래서 왜 계산댐으로 갔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좀 커졌잖아요. 문제 커졌죠. 뭐 인사사고도 나고 했었잖아요. 근데 김용환 지사가 소 15마리 구조 지시를 왜 했는지 저는 이게 의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별로 안 나왔어. 소 15마리 구조를 왜 지시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사실 지시하는 게 눈앞에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 소를 구하라고 지시해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옥상면 딱 도착했는데 소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소 저 15마리 구조해 주세요 한 게 그 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봐봐요. 아니 상식적으로 봐봐요. 잘 봐요. 오송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오송 그 붕괴가 시작이 됐어. 그랬는데 그 보고가 뭐 좀 늦게 들어가서 9시 1시간 후에 들어왔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15분 만에 계산댐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 왜 계산댐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 지도가 있으면 더 좋은데 계산댐에 방문을 하더니 그다음 옥산면을 갔어. 그렇죠. 그 옆에도 댐이 있긴 있거든요. 가더니 소를 15마리 구조 지시를 했어. 그러니까 그거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그 침수 사고난 곳급부터 가는 게 맞지만 거길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옥산면 들렸는데 소가 이렇게 침수됐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획 소를 구하라는 계획은 없었는데 옆에 들어보니까 15마리 구해야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내가 김용환 지사가 이제 저쪽에 있으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소를 키우시나 집안이?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더니 식당을 갔는데 이제 그 오송 참사사고가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송 식사를 안 했대요. 식사를 안 하고 바로 오송 궁평 지하차도로 갔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기자 충북 기자님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5분 10분 거리래요. 한 10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식사를 분명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너무 커져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식사를 안 했는데 한 시간 걸렸다. 그래서 이게 식사가 안 한 게 맞나? 그러면 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밥은 이제 숟가락은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그러면 한 50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은 게 맞지. 숟가락 놨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밥 먹은 것 같은데 밥을 안 먹었다고 하시니까 한 시간 동안. 그렇죠. 왜냐면 거리가 한 시간 거리면 이해할 수 있죠. 거리가 한 시간이면 제 예상인데 숟가락을 들고 뭘 했냐. 유튜브 검색했을 것 같아. 유튜브 검색? 오송 현재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충북 지사인데 지사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당장 그러면서 요즘 유튜브에 다 나와 그래서 보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보니까 그리고 김영환 지사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국민의힘 갔더만요. 그 안철수 의원이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저번에 보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 안 가는 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래서 왜 갔냐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 지사님이 우리 김 지사님이 땅이 이렇게 많아? 근데 뭐 땅 많을 수 있죠. 지방 사람은 땅 많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고위공직자들은 땅 좀 못 사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집에서 계속 내려오던 땅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대대로?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했듯이 제가 이 그 양평군수도 바보 같다고 말했던 게 민원인한테 그렇게 한 게 바보 같다고 한 게 거기서 아마 그 70대 그분 제 생각에 최소 70년 살았어요. 70세인데 다 알아요. 누구 자식이 시장 되고 누구 자식이 군수 되고 누구 자식이 군의원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지방처럼 붙어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내려오는 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김영환 지사 일가 소유의 땅 자체는 구입해서 산 게 아니라 아마 땅이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여기 있는 땅들이 채팅에서 선산 아니에요? 산 거예요? 채팅에서 산 거라고. 그거는 또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럼 샀어요? 산 거 맞아요? 만약에 산 게 맞으면은 뭐 원희룡 장관 다음으로 뭐 김영환 지사도 뭐 집에 가야지 어떻게 이제. 아니 땅을 살 거면 산을 말고 토지를 사지 왜 땅을 사서 헷갈리게 산을 사가지고 진짜 투자 감각 없다. 그쵸? 산이 싸잖아. 아 진짜 당황스럽네요. 야.
아, 저는 당연히 저 산이니까 선산인 줄 알았지. 아, 받은 건 줄. 받은 건 줄 알았지, 당연히. 아이고. 지속적으로 구매했대요. 문제가 야. 심각하네요. 그래서 땅 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자꾸 국회의원하고 뭐하고 하면 다 땅부터 삽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농사 짓기 진짜 개짜증납니다. 아, 왜냐면 내가 진짜 농지 구해봤잖아요. 원래 10만원까지 안 했어, 김제도. 그래? 아,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지금 김제 시장이 누구죠? 김제 시장 저도 모르죠. 김제 시장한테 연락해갖고 보내. 영한지사한테? 하여튼간 뭐가 있냐면 당신 때문에 우리 김제 주민 힘들어하잖소. 왜냐면 요즘에 스마트팜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권력자들이 농지를 사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게 왜 짜증나냐면 토지에서 나오는 그런 작물들이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리고 그 투자 단위도 엄청나요. 몇십억씩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한 3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많은 것 같죠? 30억 우선 다 받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투자 한 50억, 30억 박아가지고 할 수, 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땅값이거든요? 5,000평짜리를 10만원이면 얼마죠? 5,000평이 10만원이면 5억이죠. 근데 그거는 땅이 싼 것 같은 경우고, 만약에 경기권이면 한 50만원씩도 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땅값이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어요. 본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하나가 있대요. 요 유일한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비사업 있잖아요. 붕괴 위험 지역.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참사 다음 날 일요일 다음 참사 다음 날 맞나요? 아무튼 일요일에 7월 16일 일요일 맞죠? 일요일에 나라장터에 용역 입찰이 올라옵니다. 7월 18일이면 16일 일요일 맞네. 이때 용역 입찰이 올라와서 괴산 후영지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란 게 올라와요. 3억 원짜리가 3억 원짜리라 했는데 그게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 자기 땅 쪽으로 들어가는 이 다리 쪽에 이 정비 사업을 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공무원이 그냥 이왕 출근한 거 이거 승인까지 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일요일 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거냐? 아, 이왕 출근한 김에 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발을 바꿨다고 해야 돼요? 아니,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합니까? 아, 맞잖아요. 지금 퇴근하기 바쁜데 누가 자기 일을 찾아서 해요. 시키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거죠. 누가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맞죠? 제 말이 맞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그 방문 지역들이랑 아들 거주 지역이랑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은 정말 신기한 게 그 산과 소를 중요시 여기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또 북촌 한옥마을을 또 소중하게 여기셔요. 아, 이해할 수가 없어. 북촌 한옥마을이 약간 트렌디하니까. 아니, 난 북촌 한옥마을에서 순간 충북에 있다고 생각했지 않아요? 북촌 한옥마을을 세 채를 삽니다. 12억 4천만 원에 매입해서 30억에 팔아요. 그렇죠. 30억에 팔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총 지금 받는 돈이 75억이에요. 세 채를. 어마어마하게 뻥튀기해서 받았죠. 그렇죠. 제가 북촌 한옥마을 가격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죠. 북촌 한옥마을이 무슨 한 채에 20억, 25억 하는 데가 어딨어. 세 채라고 하더라고, 세 채. 그러니까 세 채니까 한 채당. 한 채당 20억, 25억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5억씩 하는 거. 그런 데가 어딨어.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설명하기 저한테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자면, 다 그냥 거의 웬만한 돈들은 다 은행에서 끌어다가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를 해서, 1억짜리 집이 있어. 근데 내가 이 1억이 없잖아. 그래서 없죠. 은행 9천만 원 깨갖고 1억짜리 집을 하나 샀어. 그리고 누군가
이 1억짜리 집을 10억에 사가주는 거야. 10억, 20억에 사가주는 거야. 오우. 얼마나 땡큐해. 그런 땡큐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세체가 지금. 그래, 그래서 75억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난, 이 사람이 나한테 10억, 20억에 사간다 했잖아. 근데 19억만 준 거야. 아직 1억이 남았잖아. 그래서 그 1억을 아직 이 사람이 나에게 잔금을 안 줬기 때문에 토지를 넘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죠. 원래 거래가는 75억인데 그 63억만 줘가지고 잔금이 한 11억, 한 12억 정도 남아가지고. 그렇죠. 사실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편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돈만 받은 상황이다. 가장 최고의 베스트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건물은 그대로 있고. 돈은 건물은 그대로 내 거고. 그리고 돈은 63억 받고, 그리고 이 돈으로 대출금 다 갚고. 그러니까 완전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신종 재테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야. 똑똑한 머리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전체적인 국민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좋은 것 같은데, 똑똑한 머리를 이렇게 편법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니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양평 고속도로랑 그거를 해결하시려면 요거를 다 기부 체납하시면 된다. 왜 자꾸 그렇게 땅들을 좋아해요? 땅들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땅 못 사게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얘기하지만 국회의원 땅 못 사게 막는다, 법안 발의한다 그러면 사람들 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땅이 사람이 좀 본질적으로 땅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할아버지 때 제가 이거 땅을 다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슬프지만.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 집안 대대로 약간 지호 씨 얘기한 대로 받은 건 괜찮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 파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야, 이 땅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 찾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약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땅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돈을 안 벌더라도 자기가 그 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나 봐요. 좀 갖고 싶은 욕심이.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땅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편하게 사시라고 땅 그냥 팔라고 했었거든요. 팔고 그냥 그 돈을 편하게 사시라고. 야,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아빠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우리 외할머니 한 1, 2년 삐져 있었잖아. 네. 땅 팔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대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그런 게 의미가 다른 거.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한 투자 목적인데 그 의미 부여하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땅 자체를. 그런 것처럼 김영환 지사도 지금 뭐 저희 아버지 나이 때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다르다. 우리가 받아들인 의미랑 조금 또 다른가 봐요. 우리는 단순하게 투자 목적인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겠다. 인간 약간 인간의 본성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땅 선산, 만에 선산이었던 그 주변 땅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잘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이 갖고 싶은 거 땅 준다면 땅 누가 싫어해요, 솔직히. 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땅이건 하는 건 다 좋아하지. 아무튼 그런데 이 고위 공직자 그런 걸 막고 있을 땐 피해야지. 그런 것들을 가능한 다 피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은퇴하고 5년 후까지는 땅을 못 사게끔 해야 돼. 고위공직자들은. 그러면 이제 대우 씨가 말하는 거는 그 전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산을 받거나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나 지사가 됐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구매를 못하게 하고 퇴직 이후 5년까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적어도 5년까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저는 약간 주식, 코인, 그리고 토지 개발 이런 거 좀 제한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제한하면 국회의원 하고 싶겠어요? 메리트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지. 그럼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 하면은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니면, 너무 뻔하잖아 그러면. 속이 그러면 그러면 못하게 하는 대신에 연봉을 두 배 정도 올려주던가. 아니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렇죠. 그럼 뭐 아예 뭐해 그냥 못하게 해야 돼. 아이고 골방뉴스님 나 시켜줘요 이렇게 말하시네요. 나도 시켜주면 한다. 근데 저도 확실하게 그런 제한상 제한이 뭔가가 생겨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바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법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는 그 법안이 하나 나중에 대우 씨가 열심히 살아서 국회의원 된다면 그런 법안 하나 내주세요. 아 그럼요. 당연히 바로 내버리죠. 뭐냐 땅에 있는 자 없는 자는 또 이 의지가 다릅니다. 근데 저도 다 죽었어. 근데 저도 대우 말에 동의해요. 약간 어느 정도는 투자나 이런 것들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람 우리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보다 내부자 정보 이런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하면 돈 벌 수밖에 없겠죠. 어. 왜 안 나오지? 저도 미국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나요? 이야. 그럼 공개가 돼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왜 박터큼 보세요는 왜요? 흠이 있어요? 박터큼? 진짜 이런 게 무슨 포인트인데 정말. 약간 한 40대 50대 아저씨가 MZ세대 따라하는 느낌? 난 요즘에 이런 농이 좋더라. 민주당 정치인의 토지는 선산이어도 현미경으로 들여다. 아 민주당 똥은 아. 선산이어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요, 봐라. 국힘당은 대충 넘어갑니다. 아 이러니까 의원들이 국힘당을 들어가고 싶어하지. 민주당은 너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면. 사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칼춤 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용납이 잘 되게 힘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쭉 해봤을 때 그런 걸 원래 추구하는 그런 사상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게 있는데 저는 언제 한번 이거 다 칼춤 쳐야 된다고 봐요. 좋죠. 한번 싹 칼춤 한번 쳐가지고 제대로 한번 쳐야 된다고 봐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지 자꾸 해먹고 안 걸리고 발뺌하고 그렇게 해서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어물단정 넘어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극단적이라고 혼날 수도 있겠지만 몰수해가지고 몰수하는 법원도 나와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도 다시 땅 이벤트 해가지고 이번에 양평군수의 뭐 부정으로 인해서 몰수한 땅 이벤트입니다 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양평군수 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만약에 그런 게 나중에 부정으로 이렇게 적발이 된다면 몰수해가지고 만약 된다면 적발된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뭔가 나도 그래야 좀 더 기대되고 재미나고 그 강상면도 봐요. 그 이장님도 뭐라 그래요? 이제 강상면에서 이 양상면 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해라. 주민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냐 기부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잖아요. 그런 소소한 이벤트 어때요? 양평 프로모션 있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것들 좀 해야 돼.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부의 재분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자 보호 이런 것들. 나중에 대우 씨랑 저는 돈을 한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허상이에요. 이런 말을 해도 허상이야. 왜냐하면 아니 니네 보러 보지도 않은 자식들이 그렇게 말한 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우리 말에 근거를 덧붙이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번 다음에 부의 재분배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우리 족쇄 채우는 거죠. 돈 벌었을 때.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문제가 되나? 이제 20년 뒤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 20년 전에 GOC 부의 재분배 한다면서요 하면서 20대 때 한 얘기 아니고 아니 뭐 20대 때 한 얘기를 지금까지 굳이 하시나요? 어렵다. 그렇죠. 쉬운 일 없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확실하게 저는 자꾸 할 건 갈 겁니다. 아 그럼요. 저는 그 연명하는데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인지라 그새 도움되는 무언가를 많이 이루고 가고 싶어요. 대우가 항상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몸 상태를 잘 안대요. 몇 년 못 살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할 거니까 주호 너가 다 가져 이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있을 때 같이 해서 열심히 해서 쫙 만들어 놓고 다 가져가라. 대우 씨 어머님이 속으로 욕하겠다. 우리 엄마 버젓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거든요. 아 어머니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무래도 엄마보다 늦게 가지. 엄마 자리 잘 이쁜 자리 해주고 가지.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하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뭔가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가고 싶다. 뭐 그런 거를 남기고 싶다.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세금 안 낼 생각보다도 그냥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세금 많이 내지 뭐. 내가 많이 버는데. 물론 이 얘기도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우리가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이후에는 저희는 좀 우선 그런 생각 계속 가지고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렇지. 애초부터 마인드셋 자체가 예. 더뎌도 진보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희가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이 친구들이 벌써 이만큼까지 올라왔어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빵쟁이 씨? 우리 빵진 씨만 봐도 알잖아요. 아까 그 의원 이름 뭐라고요? 김희. 아무튼 봐봐 여기까지 나오잖아. 난 성도 몰랐어.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오후 2시 낮방송 때 뵐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에는 아마 빵쟁이 씨랑 대호 씨랑 같이 갈 것 같고요. 아, 지호 씨는 집에 내려가죠?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는 집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